네, 4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슈들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총선 브리핑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며 후보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제주 4.3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도의원들과 협력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3을 폄훼하는 세력에 맞서 도민들의 긍지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3월 2일 오후 4시 서귀포시 동홍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겸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위 후보는 개소식에 즈음해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 네트워크를 오직 서귀포 발전을 위해 더 크게 쓰겠다며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돼 서귀포시의 혁신을 이루고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곤 후보를 겨냥해 제2공항과 관련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다 찬성 여론에 슬그머니 찬성 입장을 보인 것만 봐도 그의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다선 의원은 원치 않는다며 이제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서귀포시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주 지역에 대한 공약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와 관련한 정책과 예산 분야에서 홀대하고 있다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배려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